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것을 은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죠. 이제 두 사람이 이 결혼 예식이 끝나면 신혼행진을 시작하죠. 제가 지난주에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긴 꽃길이지만 문 열고 나가면 파도도 기다리고 풍파도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손 꼭 잡고 가면 어려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 이제 두 사람은 부모는 부모님부터 독립하여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부부에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당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서로를 어떤 것 또 어떤 사람보다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부부는 맞는 게 아니에요. 맞춰가는 거죠. 어떤 신랑이 이렇게 부인을 보고 있는데 부인이 그러더래.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그랬더니 하나도 안 맞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도 안 맞는 게 뭔 거지요. 예, 맞춰가는 겁니다. 남자는 예식에 결혼식 이렇게 양복을 입고 턱시도를 입고, 여자는 하얀색 드레스를 입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하얀색 드레스는 항복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상대에게. 그래서 하얀 소스볼을 들잖아요. 코치가 하얀 소스 던지면 항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이제 져주며 살겠다. 내 이기는 당신에게 이겨먹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항복의 의미로 드레스를 입는다면, 남자는 난 당신의 죽겠다는 의미입니다. 난 당신의 죽을 수 있는 영원한 사람. 여기 영상 보니까 난 영원히 눈 감을 때까지 사랑할 거야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 죽음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뜨겁게 사랑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약점에 눈을 감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점에는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연애할 때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드라마였다면, 이제 부부 생활은 이제 여가 없이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예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몰랐던 약점도 보인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우리는 그 약점에 눈 감아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자, 서로를 바라보세요. 자, 나는 당신의 약점에 눈을 감고 당신의 장점에는 눈을 크게 뜨며 바라보고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잉크를 발사해보세요. 자, 다시 사진을 찍을 거니까 잘 봐야 돼. 자, 바라보면서 잉크 발사. 자, 증인으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잉크가 훈련이 안 됐어. 다시 한번 사진만 안 찍었고. 다시 한번 잉크 발사 하라고 그랬어. 좋아요. 아주 좋아요. 박수. 성경에 보면 노아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 사건 아시죠? 근데 노아가 그 포도주를 먹고 거기 열대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어디서 홀로도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은 속옷 안 입거든요. 홀로도 벗으니까 다 보이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그 하멜의 아들이 이렇게 집에 들어왔다가 아버지의 못 볼 것을 본 거예요. 네, 그러면 아버지 것을 살짝 덮어야 될 텐데 밖에 나와가지고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아빠 것 다 봤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벳과 셈이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네, 아버지가 포도주 하나 한잔하고 돈을 모아서 주방청 다 드러낸 거 사실이죠.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실은 뭐냐? 사실 플러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인데, 이 사람이 잘못하고 사실인데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예?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게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정말 장점에는 크게 눈을 떠서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나 약점은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주시고, 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결혼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작은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오늘 어디로 가시는 게? 네? 어디로? 머리숲. 나라가 있어? 머리숲 숲. 아프리카? 저 아프리카 가는 거야?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 아프리카를 가고 100여 개국 이상을 제가 다니는데 내가 모르는 나라가 있네. 이 친구들이 그 나라가 돼. 머리숲 숲. 뭐 그런 나라가 간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이 가면 서로 사랑을 하겠죠, 그죠? 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러면 애가 태어날까 안 태어날까? 태어나겠지. 그러면 얘가 애들이 태어나면 말을 배울 거 아닙니까? 말을 배우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들을 거라고. 하고 네. 엄마 아빠 천국은 어떤 것이야? 분명히 물어볼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천국은 말이야 우리 가정 같은 곳이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결혼을 성공한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출발해야 돼. 아시겠죠? 예, 자녀들에게 천국은 마치 우리 가정 같은 곳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을 꼭 만들어주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점짜리 아빠, 100점짜리 엄마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두 사람이 성장해온 동안 수많은 사람의 빚을 졌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빚을 졌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싱글로 있을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양가 부모님에게 예, 또 하나의 딸 얻었다, 또 하나의 아들 얻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효도해 주셔야 됩니다. 용돈 두둑히 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 두 딸이 와 있다는 것을 저는 의식하면서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주 연락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필요하다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찾아온 하객 분들도 여러분들이 사랑의 빚을 진 거죠. 언제든 달려가서 내가 이 빚을 갚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예,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아프리카로 가잖아요. 이제 두 사람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제가 아프리카 속에서잖아요. 지구촌 한쪽에는 먹을 곳이 없어서 예,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아시고 예, 열심히 사업해서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가지고 예,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껏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적당한 아이를 있기를 축복하며, 그리고 예, 정말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제 준비를 마쳤고요.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들었다는 증거로 박수를 힘차게 쳐야 됩니다. 신랑이 대답을 하고 신부가 대답을 할 때. 그러나 신랑은 크게 대답을 하고 신부는 예쁘게만 대답을 하면 됩니다. 제가 확인하니까. 자, 신랑에게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소행합니까? 네! 박수하겠습니다! 신랑 너무 확신있게 대답해 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신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소행합니까? 네, 대답했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오현민군과 한성인남이 부부가 된 것을 잠깐 여기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에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지금 손을 들어야 돼. 있습니까? 지금 팔에 안 붙이거든 거기. 언급을 알고 이제 부부가 되면 더 이상 법적으로 신을 것이 없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이젠 내가 오현민군과 한성은양이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학교로 키스하는 것도 시비 걸 수가 없습니다. 자, 신랑이 신부에게 키스하겠습니다. 자, 키스해주세요. 여러분, 박수해주세요. 아름다운 날 두 분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큰 사랑 두 분 속에 가득하길 원해요.
아름다운 날 두 분의 결혼을 축복합니다.